네, 디지털 명성팩은 2000년대에 설립을 해서 초창기에는 광고 영업과 보고서 제안서 영업을 치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보고서 제작 쪽에 많은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고서 제작 쪽에 많은 부분의 핵심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지털 명성택에서 인디고 장비를 2005년도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구매한 동기는 그 전에 저희가 보고서 쪽에 출력을 할 때 그전 장비들은 그 토너 방식의 출력기다 보니까 그 번쩍인 광 때문에 유저분들, 그러니까 저희 쪽에 소비자분들이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 인디고라는 장비는 그 전에 아날로그 옵셋 인쇄와 거의 흡사한 퀄리티를 자랑하면서 거기에 그 무광택, 소비자가 요구하는 반짝이지 않는 그 품질을 유지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인디고라는 장비를 구매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쪽에서 인디고라는 장비를 그쪽 그 보고서 시장 쪽에서 하나지 않고 지금 저희가 원하는 시장들은 그냥 일반 유저들한테 포토북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지금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토북의 가장 큰 인디고하고 가장 맞는 부분은 포토북은 한 사람이 한 곳만 필요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 전에 아날로그 옵셋 시장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인디고가 완벽하게 소화내고 있습니다. 포토북 쪽에 많이 치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인디고로 포토북을 찍었을 때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다른 장비, 어떠한 장비보다 가장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토북 시장에 큰 확장성을 보면서 저희 쪽에 포토북 쪽에 많이 치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